안녕하세요. 이병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지금 드라이버 슬로우왕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에는 테이크백, 그래서 이제 백스윙 제가 부르는, 그리고 그 다음은 업스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스윙 탑까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백스윙 탑을 할 때 하프스윙은 유니버설,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힌지어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뒤집는 코킹으로 올라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운스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도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하나로 가겠지만 지금 이게 두 개로 올라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로 이제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그냥 쭉 갔으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이게 딱 백스윙 갔잖아요. 저는 이만큼 못 돌아가.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건 코킹형, 이거는 이제 힌징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뭐 더스틴 존슨 요즘 뭐 폭풍샷 날리고 있죠. 이번에 뭐 로리 맥길로이 이런 형태예요. 로리 맥길로이랑 뭐 모양은 아주 다르지, 몸이. 자, 이 상태로 됐죠. 근데 다운스윙을 할 때는요, 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면 제일 먼 데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몸에서. 왜? 발이 눌러주는 거야. 이건 무조건이야. 발이 누르고 무릎이 나가는 형태를 취해줘야 돼. 그렇다고 이렇게 벌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들어간 무릎을 딱 눌렀잖아요. 그러면서 무릎을 이렇게 돌리면 얘도 같이 따라가요.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왼발 디디고 왼 무릎을 빼면 얘가 이제 하체가 끌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높은 데 있으면 선수들은 이렇게 높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진짜 중요한 소리예요. 이것도 제가 판도라야, 판도라. 제가 판도라 설명할 텐데, 스윙 플레인이 어때요? 어드레스가 있으면 이렇게 갔을 때가 사실은 가장 내추럴하게 때릴 수 있죠. 그런데 사람 몸이 이렇게 못해.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만한 갭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만큼 든 거를 몸으로 못 느끼니까 바로 공을 치려고 달라드니까 엎어 때리지만, 선수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뭐 팔꿈치를 내리는 동작 아니면 뒤로 돌리는 동작을 통해서 일단 라인을 맞춰놓고 돌리면서 그 라인을 태워서 공을 때리게 되거든요. 이 원리를 모르면 천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천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백스윙 탑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에서 왼발 디디고 무릎 나올 때 이 팔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악착같이 이렇게 돼 있건 이렇게 돼 있건 이렇게 돼 있건 오른팔 꿈치가 옆구리에 붙는다라고 악착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을 해야 얘가 여기 있지 않고 뒤에서 따라와. 그러면서 공을 때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애가 내가 팔꿈치를 붙이는 동작을 해줘야, 팔꿈치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죠. 왜? 하체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는 동작으로 팔꿈치가 붙는 동작을 취해줘야 여기에서 공을 때릴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백스윙을 딱 들었어. 든 상태에서 왼발을 디디고 무릎이 나가는 게, 여기 상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요. 근데 아직은 뒤에 있죠? 여기까지는 아직은 오늘 목적지까지 온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정면에서 보면 손이 오른 허벅지 위쪽, 그 다음에 측면에서 지금 보게 되면 페이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덮이는 위치까지 왔을 때가 이 하프스윙까지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대전까지는 다 같이 가고, 이쪽은 코킹에서 부산, 이쪽은 힌징에서 광주를 갔다면 이 광주에서 간 그 팀도 그대로 유지해서 이 위치로 와야 되고, 부산 같은 팀도 빨리 돌려서 그 위치로 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탑스윙에서 이 하프다운까지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른팔꿈치가 옆구리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저는 어깨를 떨구세요 이런 것도 했었는데, 떨구다 보면 이 팔을 떨구는 경우도 있고, 뭐 팔꿈치를 붙이세요 팔을 떨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내 목적 자체가 팔꿈치로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가고 꺾였어요. 코킹 스윙은 돌 때 이런 느낌까지 왔어. 하지만 여기서 힙이 더 돌면, 여기서 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힙이 돌기 때문에 이 위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슬라이스예요. 약간 원래 있는 위치로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뒤집어서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덮는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또 반대로 쭉 올라갔죠. 힌징 스윙은 그대로 오면 돼요. 그대로. 원래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변화를 주지 않고 왔으니까 힌징은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자, 그럼 슬로우로 가봅니다. 여기에서. 자, 이제 탑 갔죠? 탑 간 상태에서 왼발
왼무릎. 이때 팔꿈치 특히나 안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옆구리에 붙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때 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힙이 돌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위치. 이 위치가 하프 스윙까지 탑에서. 자, 그럼 힌징은 이렇게 돼 있는 스윙은 최대한 돌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러한 위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작 보면 무지하게 힘들게 생겼죠. 자, 초슬로우로 가볼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봅니다. 자, 놓고 코킹. 코킹 다운. 위치까지. 힌징. 힌징 다운. 그때 손은 크게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아휴 힘들어. 자, 그럼 제가 쳐볼 텐데 저는 이 진짜 스윙을 할 때에는 그 사이즈로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제 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요 정도로 가거나 이런 동작으로 갈 거예요. 저한테 맞는 몸, 그냥 스탠스도 좀 좁아지고.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이니까. 스윙 작은 형태인데 뭐 백스윙도 좀 작아지겠죠? 스윙 작은 형태. 이런 식으로 툭 때려서 컴팩트한 스윙. 물론 이제 뭐 실제로 칠 때는 더 세게 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기준을 사이즈도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크기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연구를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다운 스윙을 시작을 해서 하프 다운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임팩트까지 가겠죠. 임팩트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이언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해하시는 내용 드릴 텐데, 그래 드라이버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스윙 모양도 좀 다르게 보이고 좀 플랫하고 더 커 보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구분 동작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우 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